며칠 뒤 점리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산길 따라 드문드문 집이 있는 이 마을에 또 하나의 윗단집. 어디서 오셨는데?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아, 영은주 뭐 EBS라고? 예, 예. 어머니 한 분이 마당에 나와 일하고 계십니다. 겨울엔 눈이 많이 오나 봐요. 아유, 한 번에는요 이만큼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슬슬 아들 하나도 못 왔대. 그래 아들이 가자고 가자 해도 못 가고 그래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게 할아버지 보내고 하면 11년 혼자 여기 살고. 홀로 살기 적적해도 평생 살아온 내 집이 제일 마음 편하다는 어머니. 그래도 외로움 달래주는 동무들이 곁에 있습니다. 소 키우고 염소 다섯 발이고요. 또 저 고냥이가 두 발이 세 발이고 저 또리하고 뭐 있는 건 동물 농장이야. 엄마 한 번. 어머니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또리는 재주도 많답니다. 좋아서 이거 우째 우째. 아이고 이쪽 악수하고 악수. 경례하고 경례 옳지 경례 경례 옳지 아이고 개가 애교 많은 막내라면 소는 듬직한 마지 같습니다. 주어진 일 꾸역꾸역 잘 해내죠. 더구나 얼마 전에는 예쁜 송아지까지 안겨줘 어머니 얼굴에 한박웃음 걸리게 한 효자지요. 언제 태어났어요? 1월 1일 한 11시 요 정도 되놨다 이거네. 저 소가 힘이 들어 못 놓는 거라 내가 땡겼어요. 이제 이렇게 발이 나오고 이제 입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소가 힘줘라 이러면은 이제 힘을 뻐끈 주더라고. 그럴 때 이제 호흡을 맞춰서 약간만 땡겨주면은 그냥 털썩 늘어지죠. 참 신기하죠. 말 못하는 소도 정이 깊으면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 생각이 떠오르고 납니다. 몸이 괴로울 때 아주 진짜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돌아가셨는데 하고 이래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있다가도 무뚝무뚝 생각이 나요. 이제 꽃이 피어서 이래 만발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만물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왜 한번 가면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나 이런 게 아주 마음이 무척 허전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그렇게 두고두고 아픕니다. 그래 사람이 그래 살지요 뭐. 뭐 사는 게 뭐 따로 있어. 그렇습니다. 아픔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 살이지요. 인생이지요. 깊은 산골. 홀로 사는 어머니의 고즈넉한 겨울이 깊어만 갑니다.